늘 아침 일어나면 똑같이 밥하고 청소하고 또 시장 갔다가 점심 차리고 그게 연속이었죠. 이제 그러다가 양구를 가니까 시댁에 살다가 우리 가족끼리만 이제 처음 이제 살러 나간 곳이니까 그때 서울에서 차로 가도 6시간 정도 그랬을 때라서 시어머니가 나 찾으러 못 오겠지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어요. 아빠도 근데 혼자 좀 있어봐야 돼. 엄마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래. 아빠 몰라. 이런 얘기하면 아빠가 화내려나? 내일부터 봐. 좀 당분간 아빠도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아빠도 필요한 게 엄마가 너무 아빠를 다 챙겨주셔가지고 아빠가 혼자 할지 잘 모르시잖아. 예,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아빠는 본인이 혼자 자립심이 너무 강해서 다 잘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데 진짜로 만약 따로 살다 보면 아빠가 엄마 소중함을 좀 아실 거예요. 그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걸 좀 아시긴 아셔야 돼. 아, 역시 나오시면은 아, 네. 아, 예. 어서 오세요. 어이구. 네. 너도 맞아라 그러니까 그게 왜? 이제 결과 나온 게 균이 나온 게 없다. 그다음에 커지는 것도 마냥 커지는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을 하고 있어. 그분을 그냥 겉에서는 할 수 없잖아. 어이구. 11시가 넘었네. 식사하셔야죠, 그렇죠. 식사하실 때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아침은 먹은 거예요? 안 먹었죠? 아, 그러신 것 같아요. 안 드셨어. 아무것도 안 드셨어. 냉장고 안에 들어가시겠어요, 저러다? 선생님 도시락 보내셨어요. 아, 그래? 네. 아이, 참. 많이 보내는 버릇은 못 부려요. 네. 어이구, 이건 뭐야, 이렇게. 우와. 늘 이렇게 도시락을 보내셨어요. 월, 목은 도시락. 제가 싸서 보내고요. 아, 이제 진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런 대접을 받고 사는 남편이 몇 있을까요? 뭐 먹어요? 먹을 게 없어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나가 보이는데. 어휴, 이게 다 말라버렸네. 오랫동안 안 먹어가지고 오랫동안 안 먹으니까 이런 일이 생겨. 색깔이 안 좋은데. 네. 그러니까 아, 저게 녹아서 음식이 돼? 그래요? 모르겠어. 난 저런 장면을 처음 변... 봤어. 아니 저렇게 먹어요? 진짜? 약과를 지금 세 개나 드시고 배가 고프셨어. 아, 비프 저키. 이거 뭘 추가한 거예요? 육포 추가. 하나 먹고. 그 어쨌든 결국 저 음식도 선생님이 다 해주신 음식인 거죠. 네. 응. 아, 지금 어머. 뭐야? 이게 밥이야? 이게 밥이야? 보리 좋아하는 거 다 있어요 여기에. 아. 내가 안 먹는 음식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 국이 있으면은 떡하고도, 빵하고도 내 국을 먹어요.
남자가 이렇구나. 평상시에 너무 잘 드시니까 야. 음식에 대해서 약간 좀 뭔가 결핍이 없어요.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혼하고 나서 첫 식사거든요. 네, 첫 식사예요. 어머 세상에 김치도 다 떨어졌네. 저게 얼마나 행복한 식사였는데 아우. 지금부터 선생님의 빈자리 아주 크게 느끼십니다. 이제 어머 김치를 저렇게 씹어. 아무리 제가 봐도 이건 아니다. 아무거나 잘 먹는 제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6.25 때도 저렇게 안 드셨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그러니까요, 세상에. 아 식빵을 김치에 찍어 먹는 거 너무 웃기네. 아이고 내가 김치를 아주 그냥 양념까지 다 먹네. 또 있을란가 모르겠네. 그런 데 대해서 나는 그 애착이 없어요. 안 먹으면 그뿐이다. 왜냐하면 이미 안 먹을 수 있는 영역으로 넘겨놨잖아. 아무 생각 없어. 애착을 안 가져. 원장님, 저 식사하고 올게요. 어, 그래요. 아이고. 빨리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제. 와. 현전호? 그 냉장고에 있는 거 그거 다 드셨어요? 어느 거요? 다른 거 뭐 항상 선생님이 그 육회공급 맨날 싸주시는 거 있잖아요. 바리바리. 다 먹었지. 오늘 와야 되는데 몰라 올지 안 올지. 아이고. 기다리시고 있네. 그러니까 위지한 게 아직도 위지가 남아있네. 아니 저 식사하신 거 지금 처음 보셨잖아요. 네, 처음 봤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그래도 사는 동안은 저희 집에 가장이라서 생선도 제일 좋은 건 남편, 제일 좋은 접시에 이렇게 늘 했었는데 저렇게 생선 국물까지 닦아 먹고 저렇게 할 거 나가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나 나가면서 좀 싶기도 하네요. 네. 이제 혼자 남으셨어요. 네. 어떨까? 당신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저희가 42년 전에 그 강원도 양구라는 곳에 처음 군의관 돼서 군대에 가게 됐죠. 그래서 간 곳이 양구였는데 그때 살 때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그 할머니의 따님들을 오늘 함께 만나서. 양구? 아, 저 군의관 생활하셨거든요. 그때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게 내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제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거였고 결혼이 이런 건가라는 그러니까 그땐 절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이 밥하고 청소하고 또 시장 갔다가 점심 차리고 그게 연속이었죠. 이제 그러다가 양구를 가니까 시댁에 살다가 우리 가족끼리만 이제 처음 이제 살러 나간 곳이니까 그때 서울에서 차로 가도 6시간 정도 그랬을 때라서 시어머니가 나 찾으러 못 오겠지라는 그런 안도감이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저 마음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나 찾으러 절대 못 오겠지. 이렇게 머니까. 네. 어찌 보면 시집살이 하다가 처음으로 네. 해방된 네. 느낌이 또 있으셨네요. 맞아요. 네. 그때의 추억은 지금 생각하면 아 그때가 참 봄날이었다. 그런 추억을 갖고 있죠. 추워졌네. 고모. 아이고. 태영이 엄마도 왔네.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이 네. 추운 날이 어떻게 하면 좋아. 어? 멀리 오셨지. 이 추운 날 세상에. 아이고, 아이고. 예복 들고 왔어. 아이고, 이 추운 날. 어?
너무 이런만 어때요? 좀. 일찍 나오셨죠? 어? 어? 집에 자, 새벽에 나왔죠? 그렇죠? 어, 새벽에. 올해 배추동 살 너무 잘 지어 진짜. 네. 작년에 꼬부랭이 꼬부랭이였는데. 근데 이렇게 한번 자르면 네. 왜 파랗고 노랗고 그 맛은 있어서 먹어. 예, 고소해요. 아주 맛, 그, 맛있는데. 그거 해놔서 가져가셔. 아 진짜요? 이구치구라도 가지 애써서 농사지신가? 그래 이게 일단 어디 가서 수다 떨고 네, 자꾸 그럼요. 얘기하고 선생님 얼굴이 네. 되게 행복하고 막 편안해 보이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 집 주인은 김현정 씨라고 두 형이 작은 고모예요. 그리고 그 외에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은 그 김금순 씨라고 두 분은 자매가 아닙니다. 친자매가 아니고 두영이 엄마라고 아까 속초에서 오신 분은 그분의 사촌간이에요. 사촌 오빠의 부인이니까 사촌 올케가 되는 거죠. 그 세 분들은 저희를 정말 40년 전에 저희 초창기 결혼생활부터 다 지금까지 보고 진짜. 계신 분들이라 제 마음에는 정말 제 엄마 같은 그런 포근함이었죠. 42년 동안 저렇게 지금 서로 인연을 갖고 오고 있는데요. 이제 할머니는 물론 돌아가셨지만 그 따님 두 분이 제가 정말 좋은 일이 있거나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려요. 제가 그러면 정말 언제라도 저를 뛰어나서 반겨주시죠. 네. 차 놓고요. 저 채 썰으세요. 채 썰어요? 네. 그저 수육까지 가져오신 거 아니야? 냄비 큰 거 뭐야? 오뎅탕 끓여왔어. 뜨거워 이렇게. 아씨 오뎅탕 끓여왔어. 아, 서로 마음을 이렇게 나누셨다. 아 무가 쩍쩍 소리 나는 게 너무 좋다. 아 무 좋죠 지금. 와. 와 이렇게. 아주 칼질이 신났어요 지금. 네. 아니 똑같은 칼질도 왜 여기 와서 하니까 신나지? 여기 고모네들하고 하니까 신나네. 들어? 에휴 진짜. 에휴, 징그러 징그러. 어떻게? 들어?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소리. 칼질 소리. 이것도 퍼? 그것도 퍼야지. 야. 너무 많아서 버무리기 나쁘지 않을까? 오빠네 농사진 거. 맛있겠다. 저 찹쌀풀도. 다양하네요. 네, 우리 프로그램 참 다양하네요. 갑자기 또 요리 프로처럼. 음식도 많이 나오고. 선생님이라고는 김치는 어떨까 궁금해지고. 네. 그거 넣어야 될 것 같아. 그죠? 어깨 아파서 안 돼. 손가락도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선생님 하는 걸 해야 될 텐데. 그럼 옷에 묻을라. 괜찮아요. 그래서 갈아줬잖아요. 이건 진짜 찐으로 먹고 싶어. 맛있겠다. 이거 파란 게 너무 맛있겠다. 밥도 있지? 이건 잘했어. 맛있겠다. 와, 굴. 굴 제철이거든요, 지금. 네, 와 맛있겠다. 굴 넣으면 더 맛있으니까. 나는 꼭 굴을 넣어서 해가지고 일찍 먹어버리고 겉절이 또 해서 먹고 김장김치랑 나는 익은 걸 안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중국 아빠도 꼭 그래 생거 옛날에는 맨날 밤 보기 싫어 아침마다 절여서 겉절이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절이 해가지고 굴 하나 사서 먹으면 아. 그냥 막 우리 시아버님도 안 잡수 그러니까 익은 걸 아니 시아버님이 저 익은 거 안 잡수는 건 안 미운데 왜 중국 아빠 익은 거 익었다고 타박하면 왜 그렇게 꼴보기 싫을까 애들 아빠가 김치 익었어 이러면 아이, 어쩌라고. 어쩌라고, 정말. 내가 이제 전속 식모냐 소리가 절로 나. 전속 식모냐. 저거 안 익은 김치 매일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이봐, 이 머리채 확 이렇게 잡고 하니까 나는 누구 머리채 잡았는지 알겠지. 바로. 귀 간지러워. 정말 김치를 이렇게 담으면요. 배추 포기를 자꾸 하잖아요. 네. 내 마음속엔 확 끄덕이 잡아요. 그래서. 편집이 기가 막히네. 네, 진짜 하나님이... 머리 딱 믿고 계시는 걸 또. 어머. 아, 나와, 빨리. 아니, 지금 일이 여러 가지 아니야. 아, 가. 시끄러. 아, 난 진짜. 이제 불가진 남자들 눈치 보는 거 징그징그래.
아니 우리 집은 밥 때문에 맨날 싸우잖아. 밥 때문에. 아니 딴 집은 안 해준다고 싸우잖아. 우리 집은 해준다고 야단이니. 왜? 어떻게? 어? 자기 통풍 온다고 먹어서 허리가 어떻게 됐다는 등 오만 소리를 다. 통풍 온다고 먹었어. 이렇게 막 먹는 거를 막 좋아하시는 분이 또 아니다 보니까. 식욕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퇴근 때 되면 집차 탁 타고 오셔가지고 우리 집 앞에 딱 내리셔가지고 가자고 빨리 나와! 이러죠. 독일군 장교라 그러잖아. 그 딱 그래. 그 모습이야. 그 타입이 완전 독일군 장교. 할머니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우리 가서 신랑 밥 해줘라 빨리 가라 왔다 신랑 왔다 할머니가 다 이제 눈치를 다 보시고 그랬어. 그때 제 나이가 27 이럴 때니까 그때는 애들 아빠가 되게 성격이 뭐라고 할까 서슬이 퍼렸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되게 독선적이라고 독단적이라고 생각을 할 만큼 뭐든지 지시했어요 저한테. 아 옛날 얘기 그러셨을 것 같아 보니까. 뭐 아기 나서 금방 나서 몸도 힘들었지만 그때 디스크를 심하게 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늘 저한테 아궁이 부를 때는 아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지지라고 맨날 지지라고 누웠다 가라고. 여기서 잘 쉬었다가 신랑 앞에서 찡그리지 말라고 어머. 아픔 표시하지 말라고 어. 생면부지의 저잖아요.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많이 우리 애도 많이 봐주시고 그러니까 너무도 따뜻한 엄마 같으셨어요. 아까 그 두 따님의 엄마. 네, 네. 세상에 얼마나 의지했을까 네, 할머니. 네. 그렇죠? 근데 나는 그때 할머니 안 계셨으면 얘 양부 생활 어떻게 했나 몰라. 진짜 외롭기도 외로웠고. 그래도 양구 살 때가 없고 뭐 우린 봄날이었어. 봄날이었어요? 나 시댁에 살다가 나와가지고. 아, 맞아 그러셨다며. 그때 완전히 그때 휴가지 뭐 그게. 친정엄마 같으신 분이네요 진짜. 네. 세상에. 야 이거. 와 야. 이거 뭐예요 갑자기? 수육. 수육이. 와 진짜 맛있겠다 근데 먹는 거 보혈해도 주세요 진짜. 어우 맛있겠다. 와 저 지금 오뎅탕도 직접 챙겨오셨는데 지금 얼마나 맛있겠어요. 콩이랑 뭐 밤도 넣고 이거 한 끼만 누가 굶 저기 말 굶겨 놓으면 큰일 나겠어. 이거 다 먹어 이거 뭐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한 빵. 근데 이런 맛이 맛있어. 근데 콩도 맛있는데? 야 진짜 이게 이때 아니면 못 먹는 거 아니야, 이건? 예, 한 번이요. 어우, 저거거든, 저거. 네. 오. 와, 선생님 제대로 드시네. 와, 와. 맛있겠다. 맛있어, 어머.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옛날에 맨날 이렇게 할머니 집에 밥 먹었는데. 뭐 딴 거 나 있나? 고등어 먹었어. 맨날, 그쵸? 맛있었지. 아니 아까 한쪽에서 식빵을 김치 찍어 먹었는데 여기 김장을 하시고 풍족하네. 아니 고박사님도 육포 드셨으니까. 아니 원래 육포 대신 이거 이걸 먹으면 얼마나 행복한데.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그냥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밥을 먹는 퀄리를 버기한 거네.